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 아, 또 사진 촬영이 시작되네요. 수도권이고요.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촬영 대상이 신규 및 미촬영 기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안 하게 되면 신규 기사님들께 제공되던 우선 배차는 촬영 완료 후 종료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규 기사님들께는 무조건 그 사진 촬영 전까지는 매 회차 사진 촬영 전까지는 우선 배차권이 주어져요. 그 출발지 우선 배차 등 주어지는데요. 사진 촬영 뒤에 이 기간 뒤에 만약에 사진 촬영 안 하시면 우선 배차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초보분들이 간혹 댓글을 다시는데 뭐 숙제가 뭐 중요하냐, 숙제 뭐 이런 말씀 하시고 뭐 숙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대리기사가 숙제 안 하면 이게 바로 우선 배차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신입 기사 버프가 없어지면, 이런 우선 배차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없어지면 그만큼 이제 콜 보이는 게 많이 줄죠. 근데 그러면 그때 느끼세요. 아, 콜이 없네, 안 보이네, 막 그래서 이제 숙제가 뭐지? 아, 숙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또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저기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만큼 사진 촬영은 중요한 거고, 그 초보분들한테는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이제 시작이다. 예, 대리기사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집에서 이따가 나오게 된 게 여주 가는 콜이 떴었는데 제가 좀 거리가 멀어서 못 잡았거든요. 아, 여주가는 그 좋았었는데 오늘도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냐오 냐오. 네, 여기는 광릉내 늘봄 앞에, 광릉내 종점 앞에 수원이 55,000원짜리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구리 3만원까지 올랐네요. 오늘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진접에서 구리 가는 거 3만원짜리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방금 내리신 고객분은 5,000원 더 주셨고요. 원래 항상 5,000원 더 준다 하시네요. 네, 현재 시간 7시 5분입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금요일날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힙니다. 와, 수원 불이 보내니까 콜이 없네요. 아무거나 잡을 걸 그랬나 봅니다. 눈은 좀 힌트 3만원. 비가 와서 안 되겠습니다. 길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비가 한두 번씩 떨어지네요. 네, 출발지에 도착했는데 은평 가시는 분 콜이 계속 안 빠져가지고 좀 더 계속 기다려달라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치솟이 만원 받고 콜 뺐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거 길동 말고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현재 시간 9시 2분입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콜이 엄청 많네요. 여기서 한번 좋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진접 작년 콜 많네요. 예, 밀락동 가는 거 잡았었는데요. 그 대기를 해야 돼가지고 대기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물론 단가 업해줬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용인하고 영통하고 막 뜨더라고요. 업단가가 카카오로. 와, 이건 뭐지? 막 그러고 있는데 10분 15분 뒤에 출발하려고 딱 했는데 세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럼 트렁크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휠을 놀라 그랬는데 휠이 꽉 찬 겁니다. 차가 그랜저인데. 짜증이 몰라서 그 콜을 뺐습니다. 오늘 꼬이는 날이네요.
현재 시간 11시 20분 여기 안양도입니다. 안양도이고요. 아, 숙제 한 건 간신히 했네요. 와, 날씨 쌀쌀하네요. 아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 저 여기도 금정역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12시 15분이고요. 여기도 남양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저도 여기 화성시청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도 12시가 넘어서 약간 불안한데요. 그래도 여기는 콜이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콜 잡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결제할 때 갑자기 현금 결제를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28,000원 나왔습니다. 예상가는 30,000원이었고요. 차가 안 막히니까. 네, 현재 시간 1시 15분이고요. 여기는 청북 부영 4차, 부영 2차 4단지입니다. 부영 2차 4단지고요. 저는 여기 빠르바게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콜이 있겠죠? 예전에 여기 주말에 들어와서 천안 가는 거 잡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춥네요.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현재 시간 2시 3분이고요. 여기는 송탄역 앞입니다. 요금은 저는 송탄 출장소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현재 시간 2시 21분입니다. 여기는 송탄 출장소 근처고요. 방금 안산 가는 거 성북동 경유 5만원 빠졌네요. 저는 지금 늦은 시간이라 많이 올라가는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25분이고요. 예, 향남 이지구 가는 거 25,000원 안중. 이거 충분히 잘못 눌러가지고 세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역으로 이동해야 되지. 네, 현재 시간 3시 7분이네요. 여기는 세교동 태영 아파트입니다. 저는 평택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평택역에서 서울택시 타려다가 화성 가는 거 나왔습니다. 동탄이죠. 콜이 없네요. 올라가는 콜이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콜입니다. 예, 여기는 화성 장지동 28단지 아파트입니다. 행복주택이고요. 저는 저 동탄이 신도시 동탄 1이랑 가까운 줄 알고 잡았는데 예, 장지동이네요. 어쨌든 그래도 북쪽으로 왔으니까 동탄 1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야 이제 광역버스라도 오니까요. 아니면 택틀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메. 집에 언제 가나요? 예, 현재 시간 6시 21분이고요. 여기는 하계동 그 자동차 노원 검사소. 을지병원 뒤에 예, 주택가에 방금 고개 부르셔서 들어오고요. 저는 여기서 여기 공릉 원자력병원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시가 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네요. 초반에 너무 코를 고르고 막 넣었다 뺐다 취소했다 막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오늘 초반에는 상당히 고전했는데 다행히 그 안양을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은 목표를 달성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출근해야 되니까요. 토요일이라. 전업 대리기사는 토요일이 피크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